말씀하세요. 편집증나니까요. 베네핏을 걸고 휴가를 한번 갈 겁니다. 와, 네, 어떤 대결이냐면 네, 저희 승마를 배우셨잖아요. 여러분과 어울리는 말을 보여드릴 거예요. 너무 귀여워. 이거는 리정 거예요. 깔맞춤, 깔맞춤, 깔맞춤. 아니 우리 지금 되게 막 이렇게 훈련시켜놓고 근데 개수가 왜 다를까요? 개수도 다르고 저걸 터트리는 도구도 다 달라요. 코피, 팡! 삐삐뱅! 베네핏은 게임에서 이긴 팀의 MC 리더가 비주얼 필름 촬영 시 꼭 해야 하는 필수 동작 3개를 알려주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막 이런 거 스킬 막 이상한 거 웃기고. 죄송한데 우리 언니들 이거 약간 악몽 있거든요? 나 이런 거 넣을 거예요, 이런 거. 오 마이 갓! 이런 거. 먼저 말과 도구를 정할 퀴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아의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인 스팅어의 영어 철자를 정확하게 말하세요. 코피 팡! 써봐야 돼, 써봐야 돼. S-T-I-N-G-E-R. 정답! 아! 유출된 거 아니야? 벌써 끝이야? 나 리듬도 뭐 특별한 건 줄 알았어. It's simple. 먼저 말이랑 도구를. 아, 도구? 연습 문제 아니었나? 아, 좀 느낌이지, 아유. 아, 뭐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시간 제한 주세요, 시간 제한! 자, 빨리 골라주세요! 우리 팀이야! 우리 팀이야! 네, 고르셨죠? 네, 거기 잘 앉아주시고요. 리정, 리얼리정이 유학한 곳은? 미국! 네, 미국이죠. 리정이 유학한 미국의 주는 어디일까요? 아, 나 아는데. 북극성! 하와이! 시애틀! 저지! 아니, 전화해봐봐, 리정한테! 초성 힌트 드리겠습니다. 초성 1, 2, 3! 북극성! 테네시! 테네시! 정답! 테네시 어떻게 알아? 테네시 강을 어서 들어본 것 같아. 엉덩짝 때릴 거예요. 코피팡 팀 두 분이나 문제를 맞추셨습니다. 더 202 스팅어에는 특화 트림을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름은 했어요, 트름은. 특화 트림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아. 크롱크롱 에디션. 기아가 미쳤어요. 자, 2번 아크로바틱 에디션. 아 클났다 에디션. 아 저시 에디션. 아 줌마 에디션. 아 크롱 에디션. 정답! 자, 허니데이님 아크로 에디션. 정답! 아. 강다니엘이 데뷔한 그룹은? 워너원. 네, 워너원이죠. 나야 나는 몇 번일까요? 아니 지금 누가 불러봐봐 크게.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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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삐삐뱅 12번 16번 마지막 문제. 수파에 출연했던 리더분들의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말하세요. 5초 드립니다. 빼빼래! 모니카, 허니제이, 리에이, 효진, 초이. 아, 출연다! 아, 모니카! 허니제이, 아이키. 그 다음에. 네! 리에이, 효진, 초이. 초를 제한하지 않고 맞추면 모니카 땡! 땡! 야이씨 효진, 초이 가비 노제 리더 정답! 오케이! 나 허니제이가 제일 어린 줄 알았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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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너무 압도적이야. 오케이. 지킨 내가 지킨다. Help me, help me. 야, 우리도 허니제이 지키자. 허니제이 지켜. 제발! 제발! 언니들 싸웁니다!
난 죽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저희 또 개그맨 선배님의 또 취미 하나 있잖아요. 어떡해! 다행이다! 아니야! 이해하는 양보. 무릎이랑 팔꿈치가 닿아야 해. 아니, 어떻게, 어떻게 닿냐고. 이걸 새겨놔야 된다. 근데 리에이가 이런 춤 한번 춰봐야 돼. 5, 6, 7. 닿아야 제일 많이 돌겠다. 저기 패션 이용한 5, 6, 7, 8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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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의상 올타이즈라고. 재밌겠다. 어쨌든 저희가 아주 어렵게 고심해서 동작을 드렸어요. 쫄쫄이 있대. 비주얼 필름에 과연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2, 카, 3회를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자, 스티커 응원 카메트 수다. 아니 근데 알잖아, 지난주에 내가 이지춤 췄잖아. 내가 만든 춤. 네. 덤덤도 제가 만들었던 거. 네? 머리 끝대기 위에서 춤춰 덤덤. 아니 약간 뭐 호텔 조식도 아니고 뭔지 한번 열어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준비해왔거든요. 열어봐, 열어봐. 아니 잠깐만. 이거 뭐야? 여기서 많이 보던 조합인데? 잠깐 누가 아침 좀 해드세요. 초상대 진짜. 내가 이걸 직접 싸주다니. 와 되게 맛이 짠다. 양이 중요할 것 같아. 되게 신기한 맛이야. 제인 이거 안 먹어봤어? 같이 안 먹어봤어. 같은 멤버인데? 먹어보셨어 하고 팬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나는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아니 먹어봐 근데 왠지 이거 먹으면 잘 될 것 같아. 그치? 대학교 앞에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자취를 했는데 요것만 세 개만 있으면 바로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원래 킹크랩인데 비싸잖아. 킹크랩 되게 비싼 거 알지? 뭐 가끔 너무 비쌀 때 먹고 싶을 땐 맛살 사 먹는 게 솔직히 우리 다 그렇잖아. 아니 근데 코카인보다 딱 보니까 전혀 그냥 거의 다 육식파인 거 같아. 아침부터 이 삼겹살 누구야? 내 거 아니야 혹시? 말도 안 돼. 다 저렇게 날씬한데. 왜냐면 너무 내 스타일이라서 물어봐. 아 그래? 어 누구지? 아 아침에 삼겹살을 먹어? 어 맨날 먹지. 어 미기! 예! 의외다. 삼겹살을 잘 먹어요. 우와 대박이다. 하지만 설렁탕은 누구? 설렁탕은 제인스 거야? 그게 있어. 한국인은 밥, 아, 쌀을 먹어야 되고 아침에 국 스타일 국을 또 먹어야 속이 편안하고. 언니 한식파구나. 이거는 뭐야? 김치 삼겹살 찜 뭐야? 나는 죽기 전에 한 가지를 먹는다면 나는 스팸 김치찜을 먹어. 아 스팸이야 이게? 꼭 스팸이 들어가야 스팸이구나. 돼요. 왜? 저희 엄마가 제일 많이 해줬던 음식이에요 이게. 팬분들이 되게 의외라고 김치를 되게 좋아하는 게 되게 의외라고. 외모는 약간 따뜻한 아메리카노의 스콘 같은 거. 노노노 절대 스위카 콘서트 배틀 MC로 따라다닌단 말이야? 얘기해줘봐. 너무 멋있더라. 짧으니까. 그 콘서트장을 딱 보는데 이게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이게? 맞아. 또 1분 만에 매진이 됐어. 그렇지. 맞아. 처음에 그때 울컥하지 않았어? 우리 앵콜 할 때 마지막에 나왔는데 다 핸드폰 후레쉬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 눈물 진짜 확 날 뻔했는데 이랬는데 우리끼리 울지 마 참아 울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관객 비중이 좀 남자분이 많아 여자분이 많아? 여자분이 좀 많아. 근데 남자 팬분들도 심심치 않게 맞아요, 있었는데 맞아요. 다 코카 남자는 코카 쪽이야? 안맞춰 사랑해. 야 좋겠다. 아니 재밌던 일 없어서 막 에피소드 팬분들 앞에 계시니까 완전 다 무장해제가 돼. 갑이 어떡할 건데. 안녕하세요 콜리 네입니다. 그럼 가비가 이래 옆에서 악마의 스타성! 저쪽 피넛이 막 첫째 두 딸 막 진짜? 너무 빠져. 아우 진짜 싫어. 그래서
어, 2회차부터 막 안녕하세요. 저 자칭 L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제인도 말을 길게 하던데.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인인데 170이 조금 안 되고요. 자기소개 168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실제로 보신 분들 소문 좀 내주세요. 저 190 아니라고요. 감사합니다. 잘했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아, 라치면 못 이기지. 아, 막 이러면서 막 지휘를 하고 막 어, 진짜 미쳐. 미쳤어. 우리 여기 오늘 왜 온 거야? 뭐 하는 거야? 생활 왔어. 뭐야, 맞아. 맞아. 우리 지난주에 승마 탄 거 봤지? 오늘 액티비티는 뭔지 또 너무 기대된다. 네, 오늘 여러분이 체험한 액티비티는 서킷 라이프. 나 너무 하고 싶었어. 서킷? 빵! 이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 차는 스팅어로 하는 건가요? 우리가 그때 탔던 차로? 오픈! 19개 손으로 이루어진 대요. 많구나. 바지 나왔다. 올림픽 바지 나왔어. 어? 많이 네.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어요. 끝났을 때 나오는 콧새끼는요? 어, 근데 발음 조심해. 그러니까 약간 뭘 발음. 콧새끼 뭐야, 콧새끼? 저 한새끼, 녹새끼, 초새끼. 이쪽으로 보이시는 스티커 안에 오늘 여러분을 가르쳐줄 정의철이라고 합니다. 아, 친해지면 어떻게 뭐 결혼하셨어요? 그거는 이따가 다 끝난 다음에. 반지는 아직까지 없어. 반지 없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네, 맞습니다. 딱 좋아. 누군가와 딱 좋아. 누군가와 딱 좋아. 아니, 근데 사실 본격적으로 우리 서킷을 배워볼 건데, 또 전문가 선생님이니까 저희한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데일리 퍼포먼스를 구현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네. 그래서. 제로에서 100km까지 속도가 4.9km밖에 걸리지 않아요. 제로 빼? 뭐부터 할까요? 바로 트랙 주행을 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일반 도로랑 운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제 데모 주행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제 옆에 동승하시고. 그럼 옆자리 누가 할 거야? 그럼 옆자리 누가 할 거야? 왜 신났어? 가볼래? 한번 즐기자. 가위바위보! 옆자리 할 거야? 뒤에 할 거야? 자, 갈 게 없더라도 돼. 키한테 양보할 수 있을 텐데. 맞아. 우리가 또 언제 타봐. 가위바위보! 이런 거는 양보할 거 그랬다. 그림 좋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스피드감을 즐겨보고 얘기를 해줄게요. 바로 고맙습니다. 다녀오세요. 아,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무서워하면 할수록 더 무섭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선생님 500으로 다녀오세요. 불변하셨어. 운전대 잡은 거 변했어? 눈빛 변했어? 됐어! 무서워! 벽을 아래 죽을 것 같은 것 같아!
형이 한 바퀴 가면서 차를 좀 열을 시킬게요. 너무 재밌어. 차, 너무 재밌으세요? 아, 야, 말 조심해! 어? 아! 스팅어 같은 경우는 가변 밸브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가변적으로 소리를 조절할 수 있어요. 스팅어는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다이나믹한 배기 사운드가 막 이렇게 나고요. 오케이. 와, 오, 보인다. 어, 수고했어. 한번 먹어볼까요? 탐내나는데? 그러니까 목청이 아까 목청이 아닐 거예요. 샤오린 전문이어가지고요. 아, 진짜요? 네. 천천히 씨 한번 보여주세요. 샤오린! 스팅어의 매운맛을 즐겨보라고! 과연? 와, 맛있어! 너무 재밌다, 나! 버렸다, 나! 가 뭐 이게 막 더 크게 쏠려. 재밌으셨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한 번 더? 실수로워요. 저는 지금 귀가 안 들려요. 들리세요? 박팀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저희 리액션? 목젖이 보였다니까요, 달리는데. 차 얘기 한번 해야 돼가지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냐면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한 반자율 주행인데 스팅어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과속 카메라가 있거나 또는 도로의 어떤 이 곡선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알아서? 예! 네. 아유, 선생님 너무 잘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너무 재밌어. 지금 귀가 안 들려서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진짜 우리가 지금 서킷 택시의 경험을 했는데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너무 짜릿해. 어, 난 재밌는데? 이랬는데 재밌어? 이런 거 한 번 더 했으면 좋아서.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아니, 이것까지 탔잖아. 우리가 서킷 택시 타보셨으니까 직접 운전을 이제 하셔야겠죠. 뭐야, 제이나! 오, 예! 나는 못하겠다. 저는 저를 못 믿어요. 자기와 또 다른 분 지목하는 게임을 할 좋다, 좋다. 조금만 운전할 수 있게. 딱 맞는 게임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둠칫둠칫 기억력이 쑥쑥. 둠칫둠칫 기억력이 쑥쑥. 오, 맞아요. 마지막 남으신 분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5678 둠칫둠칫 둠칫둠칫 기억력이 쑥쑥. 둠칫둠칫 하이. 둠칫둠칫 둠칫둠칫 하이. 둠칫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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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둠칫둠칫 둠치둠치
둠치 하이! 잠깐만 우리 처음에 뭐야? 5, 6, 7, 8! 둠치 나 댄서야! 둠치 기억력이 쓱쓱 둠치 둠치 하이! 둠치 나만 아니면 2, 1 저번에 말 타셨으니까 제인이 가자! 예! 우리 팀은 본인이 할 것이냐 아니면 남에게 맡길 것이냐. 저번에 비키가 했을까 이번 제가 할게요. 예!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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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빵! 제인이 떨리죠? 차와의 안전거리는 차량 한 대 정도의 간격을 잘 유지해주세요. 와, 오 코너링. 와! 진짜 놀랍다. 오, 오, 뭐 멈춤 없이 아주. 아, 이 궤적을 따라오면 쉽네요. 생각보다 엄청 확. 네, 훌륭합니다. 제가 가는 이 주행 궤적을 아주 완벽하게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직선주를 왜 이렇게 잘해주시지? 직선주로에서는 좀 가속해서 스팅어의 퍼포먼스를 한번 또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도착 지점이 보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아, 완전 잘해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 촬영권입니다. 빨리 뛰고 가자. 몰라, 됐어요, 됐어요. 하나 손을 내, 손을 내. 아, 비키야, 몰라. 못할 것 같으면 못할 것 같으면 뛰고 가. 예스. 빨리 좀 달려.